그래서 이번 시즌 올해 여름이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기였다라고 봤는데 맞아요 저도 예. 예, 위아더 챔피언은커녕 슬픈 발라드를만 듣고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뭐 아, 두산은 라이벌이라서 뭐. 네, WKIP 초대석 2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화 때는 이제 게이트 플라워즈 박근홍 선배님 모시고 음악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었는데요. 오늘도 음악적인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제 인플루언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스타TV 좋아하시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저희 영상 자체가 이스타TV를 많이 카피를 했었죠. 네, 오늘 이스타TV의 메인 출연자분 중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분 섭외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정말 저랑 연관성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같은 리버풀 팬이자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대한민국 최연소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 해설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들어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진짜 이게 이 샷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카메라 여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요새 유로 2024로 굉장히 바쁘실 텐데 네.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아닙니다. 네. 살면서 제가 음악 방송을 나갈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네. 일단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요즘에는 이제 유로 2024 네. 좀 개막을 해서 며칠 전에 개막을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스타TV에서 입중계도 지금 나날이 좀 하고 있고 오늘도 새벽 4시 하셨죠. 네. 맞습니다. 새벽에 네. 네. 경기하고 네. 그리고 좀 잤다가 바로 또 낮부터 또 촬영하고 네. 요즘에 그렇게 좀 밤낮이 바뀌어 있다기보다는 밤낮이 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되게 바쁘시게 이렇게 살고 계시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네. 이스타 팬분들도 계세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훈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사실 음악적 내공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즐겁고 좋아서 음악을 좀 듣는 사람인데 제가 이 방송에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는 어디까지나 저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워낙 값진 자리고 귀한 자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이고 좀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좀 나오게 됐습니다. 저 축구해설하는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홍보. 네. 오, 좋습니다. 아, 저를 예. 홍보해야죠. 예, 예. 예. 아,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명철 해설위원님 커뮤니티에는 미리 올렸어요. 네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질문도 받기 때문에 이제 뮤즈 팬이라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제 그 얘기도 좀 하고 이제 어떤 음악 좀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좀 위주로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롤로그로 미친 프로필이라는 이제 제가 이제 게스트분의 양력이나 프로필을 소개해드리는 네.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쭉 들으시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정정해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명철, 1996년 2월 27일생으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라 어렸을 때 가난하고 불안 어린 시절에도 축구를 너무 좋아하여 고등학생 때부터 블로그에 축구 칼럼도 쓰고 리뷰도 쓰면서 축구 일에 대한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내신과 수능 성적만으로는 원하는 대학교나 학과에 진학할 것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고1 때부터 전략적으로 본인의 진로를 설정하여 건국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진학, 고3 때에는 축구에 관한 모든 것 10편 라이벌 편의 책을 단독 저자로 발행을 하시기도 합니다. 더불어 고등학생 시절에는 주간 K리그 팟캐스트를 원년 멤버로 진행하시기도 하고요. 2015년 20살의 나이로 K3리그 개관 해설로 해설위원의 커리어를 시작하셨고 2016년 현재 같은 이스타TV의 메인 패널분이신 황덕현 해설위원님과 같이 스포티비 해설자로 정식 채용과 데뷔를 하시게 됩니다. 데뷔 때부터 안정적인 해설과 전달력,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목소리 등으로 주목을 받게 되시고요. 선수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MBTI, INTJ에 맞는 꼼꼼함과 철저한 준비성으로 딱히 단점을 찾아볼 수 없는 큰 육각형 해설위원으로 포스트 한준희라는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2019년 이스타TV의 주간 2패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축구종합 예능 채널 이스타TV의 고정 패널로 합류하여 달인 콘텐츠, 번개볼의 아다테타 코치, 미연식 게임 솔로 엔딩 트래블, 이스타 이주원과의 케미, FM 콘텐츠 중 모니터 파괴, 이거 제 라이브를 봤었는데 등 예능적인 모습에서도 전성기를 현재 진행형으로 누리고 계십니다. 2022년 여름경 이스타TV에서 록밴드 뮤즈의 티셔츠를 입고 나오시고 뮤즈와 매튜 벨라미 인스타가 팔로우 되어 있는 것이 저한테 확인되어서 인플루언서 섭외 1순위 레이더망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더불어 저와 같은 리버풀의 팬이지만 그 누구보다 리버풀 경기의 해설은 중립적으로 해주셔서 콥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선호를 받고 계시고 이러한 시청자들의 성원과 인기에 힘입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는 KBS에서 월드컵 경기를 해설하시기도 합니다.
프로야구는 다만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네, 응원팀이 다르시군요. 저는 LG 트윈스. 아, 예, 축하드려요. 아, 일단 네. 지난 시즌 우승 과정을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고 네. 올해도 LG가 우승할 것 같아요. 아니, 올해 한국 시리즈에서 만날 것 같아요, 저는. 아, 진짜요? 네, 한국 시리즈 만나면 타이거즈 불펜인데. 그러니까요. 네. 네. 솔직히 저는 쫄립니다. 저는 그 기록이 영원히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차피 우승 못할 거면. 아니, 기아 지금 1위잖아요. 1위긴 한데, 네. 아, 근데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LG하고. 아, 네. 영상 올라갈 땐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8년 주기설을 믿어요. 아. 2009년, 2017년, 그럼 다음은 2025년입니다. 올해는 내어드릴 테니, 내년만 저희에게. 좋습니다. 꼼꼼한가? 어린 시절부터 축구 업계에서의 활동과 워커홀릭적 기질로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축구 말고는 딥하게나 자판다식으로 다른 분야들을 알고 있지는 않는 듯 하시고요. 그래도 파도파도 미담밖에 나오지 않는 팬서비스의 인증글 및 인증사진들과 그 누구보다 축구게임을 좋아할 뿐인 우리 주위에 있는 평범한 20대 남자들과는 다를 게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 축구 해설위원이자 이제는 포스트 한준희 장지현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 축구 해설위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까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미친 프로필이었습니다. 와우. 이거 들은 것만으로 틀린 거 있나요?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의 어떤 이전의 시간들이 딱 이렇게 요약된 느낌이어서 저도 되게 좀 감명 깊게 잘 들었고 두 가지 좀 바뀌겠는데 하나는 저기 네. 아무래도 방송상으로 제가 축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사실 저도 생각을 해보면 네. 축구 이외에도 사실 다른 것도 좋아하는 게 많아요, 사실. 근데 이제 제 성격이 사실 뭔가 공통된 관심사가 딱 이렇게 일치되는 게 아니면 네. 얘기를 선뜻 꺼내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도 그런 걸 되게 어색해하는 편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축구적인 거 많아서 그렇지 물론 축구를 제일 많이 알고 하긴 하지만 은근히 좋아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많기는 합니다. 일단 야구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다만 이제 말할 기회가 좀 많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또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MBTI가 INTJ였다가 얼마 전에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진짜요? 어떤 거? 그 사이에 사회화가 많이 됐는지 네. 이제 ISFJ로 좀 바뀌어서 아 그래요? 네. 최근에는 검사를 해도 거의 그쪽으로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프로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철 위원님한테 음악이란 혹시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악기나 보컬을 배워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음악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는지 이런 썰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일단 일이 좀 바빠서 중간중간에 배우다가 못 배우긴 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를 좀 배운 적이 있었고 뭐 체르니라고 하죠? 무슨 예, 단계를 예. 그 단계로 막 접어들고 좀 배우다가 학원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좀 음악적인 어떤 그 연주에 대한 감은 있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칭찬을 받아가지고 좀 좋았던 기억도 나고 그 이후에도 이제 발성을 한번 배워볼까? 아니, 정확히는 말하는 발성은 제가 배운 적은 없어요. 네. 그냥 편하게 말을 했는데 네. 그냥 괜히 약간 노래를 좀 잘 불러보고 싶어서 보컬을 배워볼까라고 했다가 네. 보컬 쌤한테 갔는데 네. 음악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피아노 학원으로 돌려보내졌거든요. 아 보컬 학원에 갔는데? 네. 보컬을 배우지도 않았어요. 피아노 학원으로 먼저 가서 음을 배워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피아노를 배우러 갔는데 가고 나서 아무래도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네. 한 2, 3개월 만에 그만두긴 했지만 한동안 좀 피아노 연주에도 빠져서 살았던 적도 진짜요? 있었죠. 그게 2017년? 네. 그쯤 됐던 거 해설위원 되시고네요. 네. 그쯤으로 좀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악기 연주나 뭐 보컬 이런 건 딱 그 정도까지가 저하고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음악에 대해서 뭔가 막 이렇게 깊이 있게 탐구하거나 막 배우거나 하는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저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실력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내공이 좀 얕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음악이라는 그 음악을 듣는 시간을 되게 좋아하고 반기는 이유는 그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그 노래에 따라서 제 감정이 많이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정말 음악이 뭔가 좀 개방적이고 나를 막 뭔가 이렇게 들끓게 만드는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 따라서 제 감정들 이렇게 다 따라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도 사실 제가 성격이 생각 이상으로 되게 내성적인 편이어서 네. 남들한테 먼저 말을 감정을 좀 표현하거나 네. 그런 뭔가 좋아하는 감정, 뭐 슬퍼하는 감정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남한테 표현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축구 볼 때만큼은 네. 제 감정이 망설임 없이 막 이렇게 남한테 표현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때때로는 그런 감정이 축구 경기 때문에 남들과 공감이 되기도 하고 네. 저도 그러면서 더 저 스스로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이 되게 편하다고 느낌을 받을 때부터 축구가 더 좋아졌거든요. 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제 감정을 느끼는 데 있어서 좀 서투른 사람인데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그 음악에 담겨있는 감정에 따라서 제 감정도 좀 표현이 되고
거기에 좀 뭔가 저도 공감을 더 하게 되고. 공감 많이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음악을 사실 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운전할 때인데, 예. 그 운전을 할 때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잠길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더 그날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더 힘을 내고 텐션을 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때는 뮤즈 같은 이제 좀 뭔가 이 힘을 이렇게 막 끌어올려주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듣는 편이고, 혼자 좀 생각에 많이 잠길 때 그럴 때는 약간 좀 감격에 겨운 약간 좀 슬픈 발라드 노래들을 좀 들을 때가 있고, 뭐 제가 이제 리버풀이랑 캐리그원에서는 울산을 좋아하는데 작년 12월에 이제 울산이 전북전을 이기고 우승 세레모니 끝나고 나서는 비행기 올라오는 내내 We Are The Champion만 엄청 들었어요. 네, 그거는 약간 제가 우리가 이제 뭔가 1년 동안의 대업을 이뤘다, 달성했다라는 그런 기쁨에 한껏 젖어 있고 싶어서. 아, 맞죠. 작년 울산 우승. 네, 네.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막 들을 때가 많았죠. 리버풀은 올해 리그 우승하고 그거 좀 많이 듣기 원했는데, 예. 네. 저 올해가 사실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클럽 마지막 시즌. 그러니까요. 한동안. 되게 잘했었잖아요, 초반에. 그리고 한동안 이제 새 감독이 어쨌든 네. 팀을 중심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우여곡절이 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즌, 올해 여름이 진짜 가장 어떻게 보면 적기였다라고 봤는데. 맞아요, 저도. 예. 예, We Are The Champion은 커녕 슬픈 발라드 노래만 듣고. EFL 클럽, 컵 예. 우승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EFL 컵 우승하고, 네. 클롭 감독 떠나보내면서 이제 약간 네. 좀, 그, 좀, 뭔가 이전에 좋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는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런 팝송들을 들으면서, 아, 우리 감독님하고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 좀 이런 추억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올 한 달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리버풀을 20년 넘게 좋아하고 네.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이번에 클럽 감독님이 떠났을 때가 제일 와닿았어요. 예. 네. 제일 실감이 크게 됐고, 그 그쵸. 어떤 감독들보다.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한 존재였구나, 제 네. 리버풀한테. 진짜 그런 것도. 많이 느낄 수, 아직도 솔직히 잘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그쵸. 네. 믿기지가 않죠, 사실. 네. 네.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인스타에 글을 올릴 때마다 많이 느껴져요. 아, 이제 우리 감독님이 감독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 맞아. 인스타 개설을 하셨잖아요. 네. 네. 매일 거의 활발하게 이렇게 네. 아재틱하게 이렇게 셀카 이렇게 올리시고, 네. 얼마 전에 또 그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네. 때문에 핑크색 모자 안경까지 끼시고, 네. 나 안필드 또 간다면서 이렇게 네. 혼자 막 영상 찍어서 올리시곤 하시던데, 그걸 보면 좀 체감이 돼요. 아, 이분이 이제 현장에 계신 맞아요. 분이 아니구나라는 게. 네. 근데 저도 클롭 감독님 그 마지막 경기 이후에 한 3일 정도 그냥 음악 들으면서 클롭 감독 생각할 때마다 막 그냥 너무 고마운 마음이에요. 눈물도 나고. 어떤 그래. 음악 들으셨어요?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네. 약간 그 프리루프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프리룹? 룹? 뭐 이런 노래. 그 약간 좀 감동적인 노래인데 그런 제가 외국 노래들을 많이 찾아 듣는 편이어서 그런 네. 노래나 아니면 뮤즈 노래 중에 이제 아, 그 육집에 있는 노래인데 되게 Free me soon my da-da-da 하는 그 노래가 있어요. 아, 들어본 것 같긴 해요. 네, 그 네. 노래 지금 자막으로 아마 자막이 나가요. 제목이 네. 나갈 텐데 그 노래 막 들으면서 괜히 좀 약간 그 멜로디가 약간 이전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멜로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한테 음악은 제 감정에 제 스스로가 또 솔직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네,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음악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진짜요? 예, 예. 아우.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영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로 즐겨 듣는 음악 장르나 예, 그런 게 있으면 혹시. 그 요즘에는 뭐 저는 애플 뮤직을 많이 쓰는데 애플 뮤직도 네. 뭐 보통 내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지 뭐 리캡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정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알고리즘 같은 거. 네, 알고리즘 같은 거. 유튜브 뮤직도 그렇고 예. 저 쭉 봤을 때 대충 딱 그 선택되는 노래들이 첫 번째 발라드, 두 번째는 역시 락. 락. 감사합니다. 락. 네, 락. 그렇게 네. 많이 쭉 꼽히더라고요. 네. 네. 왜냐면 제가 듣는 노래들이 확실히 락이 좀 많기는 해요. 진짜요? 저 이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뮤즈 노래를 듣는 것도 물론 있지만, 네. 뮤즈 이외에도 되게 다양한 가수들의 노래를 많이 듣는데, 그 노래를 알게 된 계기들이 네. 다 이제 축구 아니면은 축구 게임이에요. 아, 맞아요. 그 프리미어 리그 네. 재작년인가? 공식송이 Fall Out Boy, 더 Last of the Real Ones 였거든요. 락 노래 많이 쓰이죠. 네, 그게 예. 이제 스포티비에서 중계 예, 맞아요, 경기 끝나고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으로 항상 띄웠던 노래인데 예. 그 노래도 워낙 익숙해가지고 예. 항상 많이 들었던 인기 게 인기 많았어요, 그 노래. 저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축구 게임이 오늘 또 셔츠 입고 왔지만 e스포츠 FC인데 FC 네, FC 예. 시리즈 예. 이제 항상 우리 본가 시리즈라고 홍통 이야기 하는데 저는 예. 플레이스테이션을 항상 많이 즐기거든요. 아, 플스로 시리즈마다 항상 이렇게 익숙한 노래들이 있잖아요. 아, 그 노래들이 항상 제가
트랙에 넣어놔서 재생 목록에 넣어놔가지고 항상 좀 들어요. 심지어 제 애플뮤직 재생 목록에는 네. EA 스포츠 FC라고 네. 제가 그 역대 시리즈의 최고라고 꼽는 노래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저만의 재생 목록이 또 있거든요. 혹시 그 노래 있나요? 로비 윌리엄스의 아 있죠. It's Only Us 있고 그 당시 이름으로 피파 98 로트로이크가 나왔던 블러의 송2도 있고 피파 2000에 나왔던 고릴라즈의 192000 그 리믹스 버전도 있고 네 되게 여러 노래들이 있어요. 피파 07의 뭐 보이키브의 실빌신이나 뭐 네. 샤이닝 토니건스의 You Are The One 이런 노래들은 저는 그룹이나 가수는 잘 모르지만 정말 게임을 통해서 이제 입문을 하게 된 노래들이거든요. 축구를 통해서도 입문한 노래들이 막 심플 플랜의 Take My Hand나 그 이제 예전에 MBC ESPN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 네. 하이라이트로 되게 많이 나왔던 노래였어요. 알아요, 예. 네. 그리고 뭐 Take That의 Shine 이건 SBS 스포츠에서 프리미어리그 중계할 때 많이 나왔던 노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노래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포티비에서 프리미어리그 하이라이트 곡으로 나온 노래 있죠. 네, 그 노래. 제목이 길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폴아웃 보이 맞아요. 그 노래들도 그렇고 되게 여러 노래들이 다 보면 제가 축구가 또 계기가 돼서 입문하게 된 노래들이 많은데 그러면 거의 다 락이에요, 사실. 맞아요. 네. 축구나 아니면 예전에 스타크래프트 리그. 아, 그때 많이 나왔죠.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락이나 네. 메탈에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남자분들 저희 나이 때는 이제 스타리그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저희처럼 해외 축구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네. 프로야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쪽에도 음악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네. 또 옛날에 이제 형철 해설위원도 하셨을 텐데 피파 온라인 게임에도 온라인. 이제 트랜스픽션이나 이런 네. 아주 명곡도 예, 많죠. 그런 노래들 많잖아요. 네. 럼블 PC나 네. 네. 뭐 라디오나 캐시오 뭐 이게 네. 그 너를 원해 네, 맞아요. 그오 대한민국 그 제목이 오대한민국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더 샤워 오브 레진가 그 노래였던 네. 것 같고 그리고 여러 승리를 위하여 장을 빼놓을 맞아요. 수 없고 정말 그 밴드죠. 네. 그렇죠. 피파랜 시리즈에 항상 들어갔던 그 트랜스픽션 노래들은 아마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세대 그 중고등학생 때 피파랜을 지금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아유, 최고의 노래들이죠. 진짜. 네. 요즘 혹시 국내 해외 불문하고 꽂히신 아티스트 있나요? 이게 저도 계속 생각하면서 누가 있을까 봤는데 저는 국내 그룹 중에서 요즘 잔나비 네, 잔나비 많이 다뤘는데 락은 아니지만 잔나비 노래들이 너무 좋아요. 그 약간 그 노래를 잔나비 노래 들으면요, 약간 내가 꿈을 꾸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되게 감성적이죠. 감성적이죠, 진짜. 예. 그래서 더더욱 그 노래를 듣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 소중하게 다가오고 그 시간 동안 그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들이 너무 소중하게 좀 기억에 남을 경우들이 그리고 많고요. 그리고 아까 첫 질문 때 말씀하셨던 네. 음악을 공감을 하시면서 듣기 때문에 잔나비가 또 가사가 아름답잖아요. 아, 엄청 아름답죠. 그러니까 많이 이제 네. 공감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역시 김동률 가수님. 김동률 네. 김동률님의 그 어떤 되게 탄탄한 보컬 목소리는 물론이지만 그 노래에서 주는 그 잔잔한 어떤 감정들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가수들보다는 어떤 자극적인 맛은 덜할 수 있고 네. 노래 자체가 좀 담백하다는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더더욱 김동률 가수의 노래를 들었을 때 되게 좀 빠져드는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동률 가수 노래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네. 박재정 가수도 네. 김동률 가수의 노래를 많이 이제 그 네. 방송에서 부르기도 하셨고 네. 박재정 가수의 노래도 네. 되게 슬프면서도 그 감정이 젖어들게 만드는 노래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다른 가수의 노래보다는 좀 잔잔할 수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더 깊이 있는 감정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박재정님 그 작년 앨범 네. 헤어지자 말해요 그 앨범 그쵸, 네. 앨범 전체 리뷰를 했었었는데 앨범 자체가 너무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네, 그 앨범 상도 아마 받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앨범 듣고 박재정님 그 전곡 작곡 하셨거든요. 듣고 나서 저는 사실 박재정님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규현을 좋아해가지고 같이 듀엣곡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앨범 이번에 들어오고 나서 아 이분 진짜 음악 진심으로 하시는구나. 얼마 전에 이제 군대 가셔가지고 좀 그쵸. 아쉽긴 한데 진짜 저도 네. 아티스트 박재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앨범이었거든요. 작년 앨범 자체가. 그래서 올해 저도 콘서트를 1월에 한번 다녀왔었어요.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라이브로 듣는 게 박재정 가수님은 더 좋다. 노래 엄청 잘하시네. 네. 슈스케 우승 출신인데, 우승자 출신인데. 라고 생각을 했고, 네. 해외는 역시 뮤즈 노래는 잊을만 하면 항상 듣는 편이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더니, EA 스포츠 FC에. 나온 수록곡들은 제가 재생 목록을 따로 담아두기 때문에 항상 많이 즐겨듣는 편이고요. 그리고 네. 원래 뮤즈 이전에, 뮤즈도 원래 꽤 좋아하는 가수이긴 했지만, 정말 되게 한번 흠뻑 빠져서 지금도 많이 듣는 가수는 퀸인 것 같아요. 아, 퀸이요? 네, 뭐 워낙이지 이분들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이기 때문에 근데 퀸 노래도 웬만해서 거의 다 들어봤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편이죠. 사실 퀸도 그렇고 네. 김동률님도 그렇고 형철위원님의 세대는 아니거든요. 세대 가수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직접 이렇게 찾아서 들으셨다는 건데 음악에 진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그게 쉽지 않아요. 아 진짜요? 특히 요즘 친구들은 디깅 문화라고 하는데 보통 걸 직접 이렇게 디그하면서 찾아보는 네. 그렇게 많이 그렇게 듣진 않거든요. 음악 자체를 그냥 들려오는 음악들 이렇게 듣거나 차트 그냥 돌리면서 이렇게 듣는데 되게 본인이 좋아하는 음악을 직접 찾아서 들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4번 질문은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충분히 답변이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5번 질문도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퀸, 이제 락이나 이런 걸 들으시는지가 질문이었는데 혹시 메탈 근데 들으시나요? 제가 사실 네. 정말 정확하게 얘기하면 락이랑 네. 메탈의 장르를 막 구분하는 건 좀 힘들어하는 편이에요. 정확하게 아직 저도 그 정의를 잘은 모르거든요. 네. 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장르를 골라서 듣는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듣는다 느낌이니까 근데 이제 메탈이 혹시 조금 더 뭔가 목에서 쇳소리가 나고 그런 것도 있고 격하고 거칠다 그런 노래의 정의라고 한다면 네. 그 노래들도 조금 즐겨 듣는 편이긴 하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메탈 밴드는 링킨파크도 있고. 아, 링킨파크 엄청 좋아합니다. 예. 예. 페인트부터 뭐 그 네.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아, 맞아요. 트랜스포머. 예. 놀았던 그 노래도 그렇고 뭐 넘브였나요? 그 노래. 넘 너무 좋아하고 링킨파크 노래도 웬만한 노래들은 다 진짜 많이 좋아하죠. 그리고 아, 그 도트리라고 아마 도트리. 진짜요? 예. 도트리의 노래 중에 네. What I meant to say. 예. 그 노래도 그렇고 뭐 이외에 또 그 도트리 노래들도 되게 많이 즐겨 들었던 게 생각나요. 왜냐면 축구선수 스페셜 영상이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입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음악 있으면 찾아보시는구나. 네, 이게 맞아요. 무슨 누구 노래고 네. 찾아 듣고 아 이러시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가수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뭔가 친숙하게 더 많이 노래들을 좀 찾아 들을 수 있게 됐고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갑자기 가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메탈일지 모르겠어요. 네네. 에메랄드 소워드라는 노래 아시나요? 알아요. 네, 그 우리나라 이제 KBO 두산 베어스의 네. 두산의 승리를 위하여 뭐 두산은 라이벌이라서 뭐. 그 두산 베어스는 네. 그렇게 쓴대요. 근데 저는 두산 때문에 이 노래 알게 된 건 아니고 네. 이 노래도 우연의 계기로 아마 이것도 축구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킨슬레이어인가? 어쨌든 그 메탈 맞아요. 네, 네. 그 노래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멜로디가 다다라다 약간 되게 막 그 들끓어오르게 만드는 되게 웅장해지는 노래 예, 맞죠? 예. 그런 노래들이 있고 킨슬레이어도 좋아해요. 예, 킨슬레이어도 그 예전에 남자의 자격에 나왔던 그 노래가 있었고 또 하나가 그 아 그 제목은 생각이 안 나지만 아무튼 킨슬레이어 노래도 좀 웅장해서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이스케이피스트 아닌가요? 그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노래는 저는 옛날에 그 철구가 본인 이제 스타크래프트 할 때 아 스타크래프트 웅장해지는 딱 그 분위기로 BGM을 많이 깔았었거든요. 킨슬레이어도 스타드웨이가 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예. 좋습니다. 이제 좀 뮤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뮤즈 팬이신 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스타 TV. 네. 그때 당시 이제 정확히 기억나요. 틸레망스가 아스날로 간다. 네. 이 영상이었어요. 네. 거기서 입고 오셨었거든요. 그 뮤즈 티셔츠가 사실 저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게 딱 있어서 저는 그게 딱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런 뮤즈를 좋아하시는 건데. 네. 네. 그 영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제 팔로워가 저도 이제 웨티벨라미하고 팔로워가 돼 있으니까 나오잖아요. 네, 그죠, 그죠. 네. 딱 보시고 아 뮤즈 팬이시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구독자분도 물어보셨어요. 네. 뮤즈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 제 계기는 일단 네. 첫 번째로 제가 뮤즈 노래를 어떻게 입문을 했나 봤더니 네. 서바이벌 또 통해서 그때 알았죠. 이 가수는 더 파볼 가치가 없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진짜 뮤즈를 계속 파고 해서 이거 근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왜? 그때 뭔 노래 들을 건지 궁금해. 미친 거 아니야? 아 근데 이거 해명 하나 있었죠. 리버풀 네네. 팬으로서 네.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네. 살라가 리버풀의 근본이 아니다라고 하신 적 있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요. 한 명의 대중의 입장으로서 네. 밴드 락 음악이 앞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되면 혹시 좋겠다 이런 생각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장르만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